스타파의 심층 분석. 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예, 방송입니다. 오늘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있었죠. 신현수 변호사죠.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갔고, 그 다음에 누구죠?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신현수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었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장관으로 바뀔 때, 그 당시에 처음에 조국이냐 신현수냐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신현수라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청난 신임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깨문이에요, 진짜. 근데 이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 뭐 고검장인가? 거기까지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국, 그러니까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면, 조국 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거의 확정적인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신현수 그 당시에 어디였냐?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이에요.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갔었어요. 근데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다가 민정수석으로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인데, 여러분들 이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거의 예산, 그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정원장을 딱 임명을 할 때, 서훈 국정원장은 전통적인 공채 국정원 출신이에요. 거기에 검사 출신이었던 신현수 그 당시에 변호사를 보냈었죠. 네, 여러분들이 이 신현수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은 어떻게 되냐? 다 참여정부 때 인연이 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시고 시민사회수석 하실 때그 밑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정비서관. 그러니까 민정수석 할때 밑에 사정비서관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이고, 서울지검 검사와 대검 마약과장을 지낸 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전통적인 검찰통 출신이고, 그 이후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김앤장이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김앤장 하면 어느 정도 반감이 되게 있죠. 그렇죠? 김앤장은 반감이 있는데, 김앤장을 왜 문재인 정부나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왜 김앤장을 무시를 못하냐면, 김앤장에는 양측의 변호인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민주진영의 변호를 할수 있는 변호인단이, 좀 민주진영 참여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 그 다음에 저쪽 세력들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단. 그래서 김앤장이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호를 할수 있기 때문에 김앤장의 힘이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어떤 변호인단은 좀 진보 성향의 변호 법률 뭐죠? 로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색깔이 있는데, 여기는 재벌뿐만 아니라 저쪽 보수, 그다음에 이쪽 우리 민주 진보, 이쪽에 양쪽에 엄청난 변호인단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건이 들어오면 이쪽 변호인단이 가고, 이쪽에서 사건이 들어오면 이쪽 변호인단이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김앤장이 양쪽에서 공격을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양쪽에서 공격을,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뭐 변호인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 검찰 출신의 신현수, 이 신임 민정수석인데, 이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가장 배신감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조남관이죠. 조남관 대검 차장 조남관을 우리가 되게 배신감을 느꼈었잖아요. 근데 이 조남관이라는 사람은 사실 운동권이었어요. 왜 추미애 장관이 조남관을 대검 차장에 보냈냐면, 조남관이라는 대검 차장은 운동권 출신의, 사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행정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현수, 조남관,
이성윤 이런 분들 다 참여정부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조남관 이성윤 지검장, 조남관 이성윤 지검장 신현수. 근데 이 신현수 이분이 그 청와대에 먼저 들어갔을 때 조남관도 부르고 그다음에 그 이성윤 지검장도 부르고 굉장히 같이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우리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신임이 너무너무 두터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비검찰 출신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마지막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신현수가 왔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걸 알겠죠? 왜 신현수가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이 늘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을 기용했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 민정수 검찰 출신인 신현수를 민정수석으로 세웠나를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신임하는 신현수 이 현재의 이제 민정수석 내정자는 그동안 뭘 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마자 검찰보다 더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누구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보다 더 개혁이 급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국정원이었어요. 이 스토리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아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딱 잡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정원 개혁이었어요. 국정원. 왜냐면 2012년 대선 개입도 국정원이 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 윤석열이가 날라다닌다고 하지만 과거 이명박근혜 때 검찰은 숨죽이고 있었죠. 아마 이해가 가실 거야. 제가 늘 얘기했잖아. 검찰은 넘버 3였다고. 조금만 이상한 검찰에서 수사 가면 검찰들이 번개 탄 피고 죽어 있고 국정원이 이상.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국정원, 기무사 얘네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검찰은 사실상 넘버 3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와, 이명박근혜 때는 국정원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막 마티즈에서 막 검사들 번개탄 피우고 죽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딱 잡았을 때 가장 권력기관의 개혁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국정원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현수 기조실장이 국정원을 들어갑니다. 그쵸? 국정원을 들어가서 기조실장을 하면서 서훈 국정원장과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 신현수 기조실장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신현수 기조실장이 국정원에 가기 전에 그전 국정원장이 누구였냐면 이현수라고 들어봤어요? 이현수,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기조실장. 그러니까 신현수 기조실장이 딱 가기 전 기조실장이 신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어디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3명이 왜 전부 감옥 갔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신현수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다 보니까 최순실을 수사하게 됐죠. 최순실 왜 국정원 그 당시에 왜 국정원 특활비가 대통령한테 지급됐다라는 소리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최순실을 수사하다 보니까 최순실과 조사하다가 우연히 누가 나오냐면 이현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국정원 기조실장 이름이 최순실을 조사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름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검찰이 이현수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순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현수를 불러갖고 조사하는데 이현수 이현수가 아니라 이헌수 이헌수
그런데 이현수의 어떤 그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보다 보니까 누가 나온 거냐? 그때 바로 장충기 문자가 나온 거야. 장충기가 거기서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장충기 뭐 언론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최순실 때문에 이현수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기조실장을 잡아다가 조사를 하는데 이현수의 휴대폰에서 장충기가 엄청나게 통화했던 내역이 있다 보니까 그 통화 내역을 뒤져다 보니까 바로 뭐였냐면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장충기에게 그 당시에 2015년에 여러분들 메르스가 엄청나게 퍼졌었죠. 메르스가 퍼졌을 때 그때 그 미흡하게 대처했던 게 바로 삼성서울병원이었어요. 기억나요? 삼성서울병원.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니까 이현수가 메르스 때문에 정부가 공격당하고 삼성도 공격당하니까 그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가 바로 이현수 기조실장이 장충기에게 좌파단체 시위에 맞서는 보수단체들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의 내용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게 보수단체들이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해하세요? 최순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현수 기조실장이 걸려들었는데 이현수를 조사하다 보니까 장충기와 나눴던 문자가 많길래 장충기 문자가 뭘 보냈나 했더니 메르스 대응에 있어서 좌파단체들이 공격이 심하니까 이현수 기조실장이 어떤 정경련이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보수단체를 지원해라 라고 하면서 그때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바로 이현수 위에 있던 그 당시에 국정원장 3명 다 있죠. 남재준, 이병기,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세 명들이 엮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엮인 게 뭐냐면, 국정원 특활비가 여기서도 이제 걸려져. 국정원 특활비로 남재준 뭐 이런 애들이 다 감옥에 갔던 이유가 바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청와대로부터 어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게 줬다라는 증언을 받고, 그때 이제 다 구속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뜬금없이. 국정원에서 청와대에다가 여러분들, 특활비를 갖다 준 거? 우리가 보면 엄청난 비리죠. 그쵸? 우리가 보면 엄청난 비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게 갖다 주면 여러분들 보니까 엄청난 비리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요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때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누구냐면 조남관이야. 제가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상납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런 참여정부 같이 깨끗한 정부에서나 국정원을 활용을 안 했지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가 어떤 금일봉이나 어떤 주요 뭐 대외비로 써야 되는 돈은 청와대 예산은 여러분들 보시면 국감을 받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예산은 국회에서 국감을 받습니다. 근데 국정원은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예산을 국정원에다가 늘 배정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이나 기조실장한테 야 돈 얼마 좀 찾아와. 그러면 얘네들이 그 돈을 갖다 놓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 검찰이? 이 사실은 당연히 검찰이 알았겠죠. 왜? 검찰도 비자금이 있잖아요. 검찰도 특활비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거를 사실 잡아다가 집어넣었지만 검찰이 왜 자기네들도 뻔히 특활비를 마음대로 편승해서 쓰는 걸 알면서 왜 국정원을 조졌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거는 사실상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검찰 출신들이 국정원 개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제가 쓰고 싶은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국정원 개혁을 검찰이 주도했었어.
이해가 가요? 국정원 개혁을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서 개혁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아킬레스건들을 검찰이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 관계였거든. 국정원이 제일 무섭고 검찰이 그 밑에 있었는데 아싸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국정원을 조지는데 바로 검찰들이 투입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국정원에서는 더 이상 대외 국내 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못하게 개혁을 해놓고 완벽하게 더 이상 국내 파트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게끔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서 해놓고 나와서 이제 검찰이 국정원 눈치 안 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거였어요. 요런 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쵸? 근데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왜 국정원에서 여러분들 가장 힘이 센 자리가 어딜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가장 힘이 센 자리. 국정원에서 가장 힘이 센 자리는요, 감찰실이에요. 감찰실. 왜 감찰실이냐면, 국정원은 가장 뭐가, 보안이 생명이죠. 그래서 국정원은 기밀누설을 방지하는 감찰실이 힘이 제일 셉니다. 기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정원은 기밀 누설이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감찰실의 힘이 제일 세죠. 그 감찰실장이 누구였냐? 바로 조남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바로 감찰실의 힘이 매우 강력했는데 감찰실을 잡으면 국정원도 잡을 수 있다는 그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찰실장에 학생운동의 경력이 있던 조남관이 들어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참여정부 때 그 민정수석 행정관실에서 사전비서실의 행정관 됐던 조남관이 그때까지만 믿었죠. 조남관 그다음에 신현수 현재의 민정수석을 그래서 검찰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을 검찰들이 투입돼서 했던 거예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검찰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눈치 보지 않고 저렇게 무소불위를 권력을 휘두르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검찰 주도의 어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감찰실장이 조남관이었고 그 당시에 기조실장이 신현수였어요. 그래갖고 제대로 국정원 개혁은 해놨죠. 그렇죠? 제대로 아니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검찰들이 직접 국정원 개혁 TF 태스크포스트나 아니면 국회 국정원 개혁위원회나 이런 데를 참여하면서 민간과 같이 민변이나 아니면 그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국정원 개혁을 진짜 이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정원이 눈에 띄지 않죠.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여러분들 국정원이 문제 일으킨 거 있어요? 없죠. 문재인 대통령 4년 내내 국정원이 문제 일으킨 게 없잖아. 근데 과거에는 이명박근혜 때는 어때요? 뭐만 하면 국정원이 나서서 간첩 조작을 하고 뭐만 하면 나서서 국정원이 문제가 됐잖아. 그건 무슨 말이야? 국정원이 그 당시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국정원 기무사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검찰이 가장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 왜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과 기무사는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검찰은 지금 개혁의 진행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권력 기관은 소리 없이 조용히 내가 어제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국정원이 진짜로 검찰이 진짜로 개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찰발 뉴스가 안 나오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되고 그 당시에 그 국개발이라고 국정원 개혁 발전 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신현수 전 기조실장, 김준환 전 3차장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들 이렇게 됐었다. 그다음에 그 국정원 적폐청산 데스크포스의 조남관 감찰실장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나쁜 정부일수록 국내 정보에 관심이 있겠어요? 해외 정보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고 본인들이 부패한 정부일수록 국내 정부에 관심이 많겠어요? 해외 정부에 관심이 많겠어요? 당연히 국내 정부에 많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봐도 깨끗한 정부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수 있는 게 누가 봐도 정권을 호위무사들을 국정원과 기무사를 이용하고 그랬다 그러면 국정원을 저렇게 기무사나 국정원을 자기 정권에 유리하게 하게끔 쓰지 저렇게 개혁을 안 했겠죠. 나쁜 정부일수록 국내 그 지도자가 나쁜 생각을 가질수록 국내 정보에 민감한 것이고 좋은 지도자일수록 해외 정보에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그렇죠? 해외 정보에 민감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국내 어떤 자기 비판 세력들과 싸우는 모습이 바로 이명박근혜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 일본과 싸워서 절대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지도자일수록 국내 파트의 정보보다는 해외 파트의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중요한 얘기를 왜 했냐? 그 이후에 조남관, 이성윤, 그렇죠? 다 참여정부의 어떤 그 민정라인에서 일을 했던 참여정부의 검사 출신들인데 이번 추미애 장관의 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두 명의 이성윤은 끝까지 중앙지검장으로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지켰고 조남관이는 끝내 자, 왜 조남관을 추미애 장관이 차장으로 인정했는지 여러분들 이해는 가시죠? 이렇게 하면 또 추미애가 속았다가 아니라 조남관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 안에서도 대검 차장까지 갈수 있었던 것은 민주정부에서 이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검 차장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남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검찰 주의자의 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성윤은 끝까지 윤석열과 각을 세우면서 서울중앙지검을 지켰고요. 그렇죠? 조남관은 그래서 배신자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신현수라는 요번에 임명된 민정수석이 사실상 조남관과 이성윤을 참여정부에 참여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신현수가 민정수석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앞으로 신현수가 민정수석으로 돌아오고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쓰지 않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개혁 시즌2를 할 수밖에 없고 1월 달에 인사이동이나 여기저기서 검찰과 협조를 한다고 본인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사실상 검찰개혁 시즌2라는 것은 윤석열과 어쩔 수 없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때 신임이 두터운 신현수, 검찰 출신의 신현수가 검찰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 내에서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좋고 김앤장에 있다 보니까 후배들도 선배님 선배님에서 검사들을 다독일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바로 신현수와 박범계 라인을 박범계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듯이 5선의 판사 출신도 검찰들이 저항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이 외롭게 싸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민정 라인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김종호라는 민정 라인 나 이번에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과거에 민정수석 하면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싸울 때 청와대의 민정 라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옴으로써 사실상 청와대에서 이제는 검찰개혁 시즌2에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시즌2 완전한 공소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신현수가 돌아왔다라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만큼 신현수는 검찰의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검찰이 어떤 조직이냐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신현수에게 기대가 크다. 그렇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에 가장 많은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렇죠?
검찰개혁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불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